자, 우지 씨 멤버가 있다. 현재는 어디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. 네. 우지 안 했어요. 아, 우지 안 했어요? 야, 나밖에 안 한 것 같은데. 우지 나 걸릴 것 같은데. 아니야, 두 개 있어. 진짜 웃기다. 아, 나도 이름이 안 나왔구나. 아, 그래. 아. 네. 자, 우지. 아, 원우. 우지. 자, 원우가 뭐 비럴이라고 스윗이라고 뭐라고. 제가 원우가 비럴이에요. 그럼 비럴이요. 네, 네. 비럴. 비럴에 있는 7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7번. 제가 또 세븐틴에서 7번이거든요. 아, 우지가 또 비럴. 7번이네요. 저 뭐야. 네. 원우에게 아직 풀지 못한 서운했던 점 털고 가기. 털고 가기. 약간 삼각김밥 같은 내용이죠. 우지랑 서운했던 점 있나? 이걸 내가 수만 뽑고 이걸 뽑았어야 했는데. 원우 형 등쪽에 저만 있지 않나? 삼각김밥 같은 내용이죠. 삼각김밥. 텐션이었죠. 근데 원우 형이랑 우지 형 은근히 좀. 아니야, 우리는 연습생 때만 많지 않았나요? 연습생 때 좀 있었을 것 같아. 우리만 기억나나 봐. 뭐 있어? 아, 얘기해줘. 둘이 싸운 것도 있지 않나? 둘이 싸워요. 둘이 갑자기 그랬어요? 뭐 안무 얘기하다가 맞아. 뭐 막 갑자기 동현 씨 뭐 기억나죠? 우리 같이 있었어. 우리 연습생 때도 좀 자주 싸웠어요.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랑 원우가 연습생 때는 그래도 꽤 많이 싸웠던 걸로 기억해요. 근데 데뷔하고 나서는 진짜로 싸운 적이 없어요, 저희들은. 그래서 풀지 못했던 아니면 그냥 뭔가 의견차. 의견차도 있어. 정말 할 거 없으면 그 원우 형 목에 있는 점이나 털어줘요. 네. 아니면 원우 형한테 그런 게 없으니까 바라는 거. 뭐 이렇게 원우요? 바라는 점. 바라는 점 괜찮겠네요. 뭐 운동할 때 능력. 아, 원우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뭐라고요? 사실 그 원우에게 제가 그 바라고 싶은 점은 원우가 이제 그 웃기려고 안 하면 웃겨요. 아, 뭔지 알아. 예. 네, 근데 웃기려고 하면 진짜 안 웃긴데 본인 혼자 이렇게 만족을 해요. 그래서 그 본인이 원하는 것이 본인의 즐거움인지 아니면 본인이 남을 웃겨주고 싶은지에 대한 포커싱을 맞춘 다음에 남을 웃겨주고 싶다면 웃길 생각을 안 하고 멘트를 던지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아우, 진짜 너무 고맙네요. 네, 왜냐면은 네, 평상시에 굉장히 웃기거든요. 네. 근데 웃겨야지 하면 안 웃겨져요. 네. 근데 사실 뭔지 알아. 이걸 제가 하나